오늘 여러분하고는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온라인 컨퍼런스도 어떤 형태로 우리가 전시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여기 이제 그 발표자가 보통 이런 데 가면 잘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. 뭐 많은 컨퍼런스 보셨죠?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제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발표하시는 분 얼굴을 사진으로 보여준 것 뿐입니다. 이런 방식으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컨퍼런스 현장에 가게 되면 그걸 보여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또 다른 장면 한번 보이면은 뭐 이렇게 뭐 굉장히 큰 컨퍼런스죠. 굉장히 큰 컨퍼런스에 LED나 프로젝터나 이런 것들은 크지만 실제로 이 발표자 여기 발표자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런 발표자가 현장에서 보일 때는 사실은 그 발표장이 발표 자료를 보러 간 것인지 발표자를 보러 간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유명하신 분이 온다는 우리 기대하는 건 다 사실 사람 보러 가는 거죠. 그런데 그런 데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서 지금 그 방송사에서 쓰이고 있는 많은 기술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컨퍼런스의 발표장은 교실의 문제 이상으로 심각하게 있는 것입니다. 이번에 마침 그 온라인 방식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. 오는 사람을 제한하는 이런 그 놀라운 현실에서 그런 온라인 에듀케이션, 소위 온택트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중계의 새로운 방식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 다른 형태로 보이되 이제는 그 4G 환경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전 세계 어디 와도 고화질로 컨택이 되는 그것도 다자간의 컨택이 되는 방식으로 보이는 이 회의를 실제로 선보인 바가 있고 그것의 효과를 많은 분들이 발표장에서도 또 컨퍼런스장에서도 본 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시장에 온 사람들 또 전시회에서 해외에서 모든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하는 공간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스튜디오들을 이렇게 각 아레나별로 지역별로 또 부스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 외국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버츄얼리 대화를 나누고 또 전시를 보고 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작은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하게 해서 이 미팅룸에서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과 원격적인 사람 같이 대화를 하면서 회의도 하고 또 자기들이 제품 설명을 이렇게 작은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되는 새로운 전시장의 장치들 이렇게 그 자기 자료와 원격지와 발표를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. 또 이렇게 노트북에도 이제 간단하게 크로마키 없는 데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각 부스별로 그 내용을 외국으로 방송도 하고 현장을 중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렌탈 임대 형태로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 온택트 컨퍼런스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방식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전 세계에 이런 새로운 문화가 이제 시작된다는 내용으로 설명을